보건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그때 24시간 입원실 운영 및 정신건강 원스톱 진료를 실시하며 정신건강 응급의 컨트롤타워로 막 지켜세운 우리 생명정보센터가 올 2월에 기재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시출연금 삭감에 따른 생명존중센터의 운영 어려움을 사전에 지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추경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결국 예산 반영이 무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기관리병동의 운영 중단 사유와 그때 중단 결정 이르기까지 그 인력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시 예산이 10억 정도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해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뒤로 이제 그 뒤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자 그 예산이 그 반영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야간 당직 신계 정신과 전문의가 전부 퇴사를 해버린 그런 상황에 운영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신경정신과 야간 당직 의사 공고를 내고 다시 구해서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약간 두 달 정도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있다. 근데 예. 덧붙여서 지난 7월 3일 날 그 TBC 보도에 보면 자살률 오르는데 문 닫은 치료 병동회가 나섰잖아요. 보도가. 예. 근데 보도한 다음 날 바로 운영 재개해가지고 위기관리 병동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그러면은 관련 예산과 의료비 확보에 지금 계속 신문을 내고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전혀 확보 반영에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다음 날 하루 만에 바로 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관련 예산이 그럼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그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신문 광고도 다 내고 없었다 했지만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야간 전담 전문의 충원은 사실 되었는지 일단은 하루 만에 번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 당국하고 그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야간 당직 의사를 구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야간 응급 병상을 다른 지원하는 야간 정신응급 병상을 운영하는 다른 병상을 시에서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병원이 지금 대구 가톨릭 병원에 한 개 있고 대구 무슨 병원? 대구 중동병원에 원래 한 개의 야간 정신응급 병상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정신응급 병상 3병상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확보됐고 지금 3병상 더 늘렸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7월 운영 재개 발표기에 지금 4개월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앞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요건이 야간 정신 응급 전문의를 그 확보를 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야간 정신 응급 병상을 다른 중동병원하고 대구 가톨릭병원에 확보를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 병상을 운영하는 것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체 생명존중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인력이 없어서 인력 확보가 안 돼서 도저히 못하면 이거 재개적도 없고 그럼 재개 의지는 있으나 의지는 있는데 사람을 예.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의사를 못 구해가 못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다른 그러면 이거를 왜 보도하고 난 보도 하루 만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해놓고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뭐 언론에 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재개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당연히 또 눈 달았다가 또 재개하면
또 재개하면 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만 계속 4개월을 그냥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119 측하고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이게 새로운 야간 정신응급 병상이 중동병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사람이 오면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 네, 그런 병원들 오면 중동병원으로 가라고 그때 거꾸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보통 이제 환자가 빠르게 환자가 119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그럼 119 이제 어느 보통 우리 뱅뱅 하면서 어디 들어가면 여기 병원에 뭐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십시오 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와 이 병원 안에 중동병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119할 때마다 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